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이 주최한 2021 대한민국 뉴리더 시상식에서 토탈 장류 서비스 기업 천원 장류 컨설팅의 한희범 대표가 서비스 만족 부문 대상과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한희범 대표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장류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현대적인 감각에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서비스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금 등으로 봉사에도 앞장서며 한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고객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혁신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